연방 하원 의장의 민주당의 펠로시 의원이 다시 당선됐습니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탄핵을 피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남가주 한국학원이사회가 윌셔 초등학교 부지에 건립을 추진 중인 청소년 교육센터 1층 소유권과 사전 승인권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LA 총영사관은 터무니없는 요구라고 판단하고 한국 정부의 지원금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LA 한인타운 한복판 아파트에 침입해 한인 여성을 성폭행한 용의자 한 명이 체포됐습니다. 한인 남성이었습니다. 경찰은 달아난 흑인 남성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오는 1월 13일은 116주년 되는 미주 한인의 날입니다. 미주 한인재단은 정체성 교육을 강화하는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적 저조 예상에 애플의 주가가 무려 1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3%가량 또 급락했습니다.